아, 누구죠?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영혼의 단자 우리 박석영 선배님. 거기 좋아, 저번 두님 나온. 매니저 차 타도 되는데 굳이. 아, 추석 연휴, 지난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나 네가 운전하는 거 처음 타보는 거 같아. 아, 그러네. 난 너 운전한 거 안 타봤잖아. 저 추석인데 뭐 했냐? 뭐해? 그냥 조촐하게 엄마, 누나, 뭐 매형 조카들 이렇게 약간 직계만 모였어 이번에. 아, 그래서 추석 당일날? 잠깐만. 주려고 챙기긴 챙겼는데. 뭐야? 응? 뭐해 저거? 전하고 송편이야. 하나씩 먹자. 아, 근데 여기서 먹자고? 하나씩 먹어. 아이, 됐어. 하나만 쳐먹어. 그래도 너 과일 다 갖고 와. 어머니가 해다 주셨나 보다. 이런 거 같다. 어머님이 하신 거야? 여기다 놓을까? 그 추석 때 모이잖아. 그럼 너 그 소리 꼭 듣지? 이제 올해는 좀 갈래나? 뭐 이런 소리 안 듣니? 참. 어, 맨날 그 얘기지 뭐 만나는 여자 있냐고. 그러니까. 아, 참. 아, 그렇지. 부모들은 그러지. 나 그 참 그 잔소리가 난 다 너무 싫어. 난 싫어하는 티를 그냥 이제 팍 내. 아예 못하게. 어떻게 내냐? 그것도 궁금하대요. 내가 만약 내가 이제 아니 저기 어떻게 좀 올해는 뭐 어떻게 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아 이렇게 얘기해. 아 사정 차단. 나이가 무슨 아직도 안 가고 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냐. 아유 나이 얘기하면 나가버려. 아 나가버려? 아 너무 웃기네. 근데 라디오를 어떻게 맡게 된 거야? 라디오? 라디오. 아, 게스트로 나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틀만 추석 때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아 근데 색다른 경험이잖아. 언니가 교통 상황 알려주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무슨 리포터 연결할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그럼 물론 들어갔지. 교통 방송 자주 듣지. TBS니까. 저면서 가는 길 오는 길 뭐 이런 거 특집으로 왜 하잖아요. 이게 막상 어제 한 시간 해봤잖아. 이게 게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한 3시간 가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시간 안 가더라고. 나 듣진 않았어. 아 듣진 않은데 소문에 무지하게 버벅댔다.